만들었다는데요. 네. 원재료보다 어느 브랜드에서 누가 만들었냐가 가격을 결정 짓나 보네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전 세계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는 에코백은요. 80만 원의 고가의 몸값을 자랑하지만요. 조제는 겸손합니다. 바로 이 화물차의 방수천으로 만들었다는데요. 폐기된 화물차 방수천을 걷어와서 깨끗하게 세척은 필수겠고요. 장인의 손길로 꼼꼼하게 재단을 한 뒤에 차에 있던 안전벨트로 끈까지 만들어주면 완성! 착한 재료 만든 김에 가격까지 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가방을 만든 형제는요. 연간 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브랜드인 이 가방은 잘못 프린트돼서 버려진 사탕 포장지, 네. 또 음료수 라벨로 만들었다는데요. 이것도 고가라고요. 예. 심지어 카메론 디아즈 등 미국 헐리우드 스타들까지 매료시켰다네요. 대단합니다. 더 황당한 건 뭔 줄 아세요? 뭔데요? 돈이 있어도 당장 살 수 없는 명품 가방도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한 대 값의 이 D 브랜드 가방은요. 2, 3년은 기다려야 내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기막힌 사실. 영화에도 나왔군요.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다면 괜히 더 가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D 브랜드의 명품 판매 전략을 파헤쳐 책에 공개한 미국의 칼럼니스트도 있습니다. 직접 그 비밀을 들어보기 위해서 저자가 머물고 있다는 스페인으로 날아가 보았습니다. This is a little marketing trick all day long. They could probably sell more bags than they can produce. So what they do is they keep the bags in the back room and they say that they don't have any. The clothing, the jewelry, the scarves, the shawls, the wristwatches. We can beat them at their own game simply by knowing these tricks. 이게 또 게임으로 생각을 하는군요. 여자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명품 가방, 가격 차이 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네. 사는 법까지 따로 알아야 된다니까 명품 가방의 콧대가 하늘을 정말 찌르네요. 아, 대단합니다, 명품. 아, 이 가격도 정말 놀랍지만 돈이 있어도 사고 싶을 때 살 수 없다는 이 전략이 정말 신기한데요. 네, 뭐 네. 비싸니까 뭐 살 수도 없지만요. 네. 괜히 이런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성규현 씨 그래서 네. 좀 스트레스 풀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피부도 칙칙해지고 이 다크서클이라고 하나요? 이 턱밑까지 내려와서 아, 한 10년 늙어보인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다고 해서 야, 이 스트레스를 풀자. 그럼 먹자 하니 또 뱃살에 등살. 이게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아, 예. 요거 하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뭘까요? 함께 확인하시죠. 궁금하네요. 누구나 두려워하는 외모 변화 중 하나인 피부 노화. 출렁이는 뱃살에 늘어난 몸무게. 어떻게 빼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의 성격이 난폭해졌다 느껴진다면 모든 원인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이요? 이 물의 매력에 푹 빠진 주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평소 아이들과 지내며 바쁜 나날을 보낸다는 배지선 주부. 그녀에게 물이 특별해진 이유가 있다고 하는군요. 제가 원래 78kg 나갔는데 지금 54kg 나가니까 많이 뺀 거죠? 우와, 네, 물 다이어트로 무려 24kg 감량에 성공. 과연 그 말이 사실일지 주부의 생활을 살펴봤습니다. 집안일 도중에도 시원한 물 한 잔 원샷 해주시고 아이들과 놀다가도 어느새 컵에 물을 담아 단숨에 들이키고 자, 또 휴대전화 사용 중에도 손에서 물을 놓지 않습니다. 거의 한 4리터는 먹는 것 같아요. 물을 먹기 때문에 내 배가 부르니까 식사가 좀 덜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포만감이 느껴지나 봐요. 출산 후 30인치로 늘어난 허리 사이즈는 꾸준한 물 마시기로 현재 25인치로 줄었다고 합니다. 물. 근데 어떻게 마셔야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아, 방법도 따로 있어요? 그럼요. 찬물을 먹어야 돼요. 찬물을 먹으려면 데블라고 몸이 하니까 칼로리가 좀 없어지죠. 두 번째는 물을 언제 먹어야 되냐? 꼭 공복에 먹어야 돼요. 공복에. 네. 대지선 주부의 물 다이어트 비법인 컵. 이 500ml 컵을 사용해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신다고 하는데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또 시간을 두고 나서 뭐 10시에 한 잔, 그리고 또 밥 먹기 전에 포만감을 주기 위해서 한 잔을 먹고 또한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